야. 저기 오늘이 저기 뭐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 뭐 해가지고 우리 딸내미가 또 이런 나는 그냥 하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 뭐 이런 거 하나 갖다 줬어요. 우리 선옥이 저기 아니죠 윤희가 그래가지고 뭐 그래서 뭐 빨간색 뭐 저는 초록색 뭐 흰색 뭐 이런 게 들어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오늘 내가 힘없을 때 그다음에 귀찮을 때 그냥 어 영양으로다가 그냥 만점이 나죠. 그냥 맛있는 거 한번 해보려고 요건 이미 준비해 왔어요. 냉장고에 어 냉장고에 있는 거 반찬들 이렇게 해놓고 일단 밥이 있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그 영상 누가 저 숟가락으로 밥 푸는 걸 다 그 저기 서집사한테 다 얘기해가지고 이거 아주 내가 엄청 완전 깨졌어. 아이씨. 에이. 밥을 먼저 먹을 만치만 야 오늘은 또 여기 야 밥에 다 하자. 아이고 이 또 이거 이 소리가 이게 또 갈각갈각 걸면 안 되죠. 해놓고 아주 그냥 밥만 있으면 또 뻑뻑해요. 어? 겨울에 제일 어? 제일 좋은 어묵국 하나 해놓고 그다음에. 아 이거 다 아 이거 이렇게 먹으면 이거 아 이거 큰일났네 이거 에이 혼자 이거 다 하다가 이 반숙으로 먹어야 맛있는데 이거를 아 이걸 아 이거 했어. 하여튼 이렇게 해놓고 재료 해놓고 그 다음에 비밀병기 요거까지 해놓고 자 여기 먼저 밥에 뭐 초록 색깔 뭐 있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나물 그냥 다 뭐 집에 있는 거 반찬들 싹 넣고 여기다가 보이나? 계란후라이 달걀 싹 해서 하얀색 하나 넣고 그 다음에 빨간색 고춧가루 이것도 하고 더 넣어야겠다. 이게 그냥 귀찮을 때 뭐 해먹기도 할 때 뭐 간장 계란하면 또 편하고 하지만 그건 좀 이제 뭐 영양적으로다가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이 있지만 이거는 그냥 뭐 내가 생각하기에 참기름에서 종합병원 다 있잖아. 응? 이것도 비벼야 비비는 게 또 제맛이니까 이걸 한번 또 보여줘. 아이고 가만히 자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아이고 아유 이런 것들을 아이고. 이게 원래 제가 응? 해놓고 이거를 카메라 이 저기 그 구도를 잡으려고 이거 하다 보니까 이거 봐 달걀이 이거 다 아씨
이러면 큰일 난다니. 아, 반숙으로 먹을, 맛있게 먹으려고 했던 건데. 아이. 저기 뭐 시중에서 파는 비빔밥이 뭐 정갈하게 뭐 이런 나물 저런 나물 들어있지만 이게 진짜 원조야. 냉장고에 들어가 있는 거, 그 반찬 이거 남은 거 해가지고 달걀 해가지고 고추장이 왜 이렇게 조금. 에이, 발로 차버렸네, 씨. 자, 이게.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야, 이거 좀 뻑뻑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은, 국물 한 숟가락. 이렇게. 이게 뭐 또, 뭐가 맞네 틀리네 그러지 말고. 야, 이거 뭐 비빔 나물에 영양소 들어가, 뭐 달걀에 영양소 들어가, 반찬에 영양소 들어가. 이거 이게 오늘 저 크리스마스인가 뭔가 해가지고 뭐 저 초록색 저기 흰색 뭐 저 다 들어가게 했으니까 기다려봐요. 요걸 이제 치우고. 아이고 바쁘다 바빠. 또 이거를 아까 야 이거 에헤이치. 비빔밥, 응? 빨간색, 뭐 저기 흰색, 뭐 빨간색 저 크리스마스 저기 그다음에 흰색 눈, 그다음에 초록색 나물까지 해가지고 크리스마스에 맞는 칼라로 해가지고 맛있는 요 양푼 비빔밥, 어? 영양소의 종합병원이다. 나는 모든 게 다 들어있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번. 안쪽에서 어떤 향. 야, 크리스마스든가 뭐 남편이 섞이는 거라고. 크리스마스에 뭘 드시는지 뭐 모르겠지만, 야. 크리스마스든가 뭐 저 이거에 제일 잘 어울리는 음식은 비빔밥. 그냥 아니고 비빔밥이야, 비빔밥.
제가 그때 얼마 전에 라이브 방송 그 생방송 한번 했었잖아요. 나 그날 찍고 다음날 사경을 해냈잖아. 아우. 뭘 그렇게 많이 먹고 또 나 이상하게 술만 먹으면 밥을 먹던가 뭐 라면을 끓먹던가 꼭 뭘 먹어야 돼. 젊을 때야 뭐 그냥 먹었는데 나이 들고 나니까 다음날 속이 힘들어가지고. 야 이건 기가 막힙니다. 진짜. 요즘 뭐 혼밥이니 그다음에 혼술이니 그다음에 홈, 응? 집, 홈술이니, 그 다음에 홈, 집, 혼밥이니. 원래 밥은 집에서 먹는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연말에 원래 이런 날에 또 막 다 만나고 이래야 되는데 이제 그럴 수가 없으니까 이제 영상으로나마 같이 이렇게 저도 지금 혼자 먹고 있고 또 혹시 보시는 분들 중에 혼자 드시고 계신 분이 있으시면 같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네. 자 예, 저, 응? 아야. 같이 먹어요. 아유, 잘 드시네. 아유, 잘 먹네. 꼭꼭 집어 먹어야 돼. 소화가 잘 되게, 응? 그래서. 비빔밥이 이상하게 먹으면 난 든든하더라고. 아직 나는 애인가 이런 달걀이 안 들어가면은 또 먹기는 싫어요. 여기다 이제 더 맛있게 먹으려면 이제 나는 귀찮아서 이런데 뭐 대패 삼겹살 같은 거나 뭐 남은 고기 있으면 구워가지고 그냥 가루 그냥 송 탁탁탁 썰어가지고 그냥 같이 비벼 먹으면 야 벌써 이렇게 다 먹는다. 이 큰 거를 아유
겨울철에 이 어묵탕 제일 끓이기 쉽고 제일 속도 딸싹 해준 맛. 이건요 저 마트 같은 데 가서 어묵 팔아요. 어묵 사서 조금 더 있으면 무 있지 조그만 거 사. 집에 있는데 나는 육수도 안 우려내. 이거 나는 쇠고기 다시다로 맛을래. 육수 우려내면 이제 귀찮고 힘드니까 물 넣고 무 채 썰어가지고 채가 아니야 두툼. 그냥 나는 그냥 요 정도 이렇게 썰어가지고 쇠고기 다시다로 살짝 해가지고 간만 한 다음에 그냥 푹 끓여. 그럼 무가 투명해져요. 투명해졌을 때 어묵 그냥 어묵도 저 뜨거운 물이나 아니면 뭐 저 커피포트 이런데 물 데펴가지고 기름기 걷어내게 살짝 데친 거를 내가 먹기 좋게 이렇게 해 썰어. 그다음에 아까 무가 투명해졌을 때 넣어. 그리고 또 끓여 한 5분. 그럼 이제 거기다 후추 살짝 넣고 대파 같은 거 송송송 해가지고 대파 같은 거 해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먹으면 얼마나 편해. 난 원래 반찬을 따로 담지도 않아요. 우리 저 보시는 분들 또 정갈한 거 보여드리고 싶어서 한 거라지. 내가 그냥 숟가락을 그냥 톡톡 그냥 아니 그냥 톡톡 이렇게 척척 해가지고 그냥 톡톡 들어간 다음에 밥하고 달걀하고 이것만 하면은 그릇 하나 수저 하나만 있으면 되지. 아유, 너무 맛있어요. 내가 집중하다 보니까 이걸 까먹었네 또. 아 이게 한꺼번에 두 개가 잘 안 돼요. 아이씨. 많이 씹는 게 이 턱 뭐 이 자극에도 좋고 하여튼 다이어트에도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네. 움직이잖아요. 많이 움직이잖아. 턱이 많이 움직이면 많이 먹는다는 거니까 관련이 없나?
난 잘 먹었습니다. 아, 이 제가 감히 말하는데요, 크리스마스 이때는 비빔밥, 비빔밥이 이거다. 아주 이거.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함께 해주신 분은 늘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2020년이. 그러니까 조금만 더 힘내서 버티시고, 함께 우리 하고, 그리고 다가오는 2021년에는 정말 행복한 웃는 일과 행복한 스트레스와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게, 건강 잘 챙기시고, 영육간에 가정에 항상 만사형통하실 진심으로 기원하고, 정말 우리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우.